언젠간 슈퍼개미! 내가 유명 유튜버한테 걔가 이제 이 채널이 흥할지 망할지 그걸 막 평가해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채널은 어떻게 흥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물어봤더니 그 인트로 언젠간 할 때 바로 뒤로 가게 눌렀대. 그 이상 못 보겠더라고. 망한 건가? 근데 저런 인트로로 9만까지 모았다는 거는 대박날 조짐이다. 내가 생각해도 이거 할 때 언젠간 할 때 뒤로 가게 누르는 사람이 빵값 이거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럼 바꿀까? 아니 너무 좋... 왜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만 재밌으면 아유 아 흥하든 망하든 됐어 됐어. 그래도 청원 형들이 많이 해줬어 청원. 거의 한 2만원 들었어. 오. 아 나는 만족해. 2만. 나 속으로 아 이거 2만 안 넘으면 접어야겠다. 아니 9만 명 중에서 한 10만 명 10%만 의리가 있어도 있잖아. 그거 대단한 거야. 엄청난 거야. 구독 청취율이 내가 10% 70% 되더라고. 구독자의 60, 70%는 우선 다 봐주는 거야. 다 봐주는 분들 중에서 또 우리가 이런 걸 하면 또 상호작용 되는 분들이 한 만 분은 된다는 거지. 그 만 명의 형들이 진짜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들인 거지. 이번에 그래서 조금 개편이 됐어. 확정안은 2천만 원 공제를 5천만 원으로 늘려주고 공제 기간을 갖다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준 거. 근데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세금을 내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5천 이상 번을 사실 슈퍼개미들은 그거 5천 무조건 이상으로 하게 되지. 그런 사람들이 또 한국의 이런 경쟁력 문제도 있는데 해외 주식으로 나가면서의 그 우리가 겪는 이 문제를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2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는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보면서 이번에 아 럼프 형한테 많이 배웠다. 럼프 형이 딱 그렇게 하잖아. 예전에 미군 주둔 비용 니네가 다 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자기들이 주둔해서 자기들 이점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부담하래. 그냥 먼저 이게 세게 질러. 상대방이 화날 정도의 이런 걸 딱 질러. 아 그건 아니잖아. 안 돼. 다 내놔. 해. 아 그거 진짜 못하겠어요. 그래서 딱 생각하는 척을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럼 한 20% 깎아줄게.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원래 나 안 내던 건데 왕창 더 냈어.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파격적인 조치. 아니 원래 안 내던 거를 이걸 더 내고 이게 어떻게 파격적인 우리가 바본지 하나 봐. 파격적인 이게 조치가 돼버렸네? 이게 어디서 파격을 느껴야 되지? 뭔가 기분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기분이 이렇게 더럽지? 거기다 이게 가장 또 큰 문제점이 뭐냐면 증권사 간에 이제 통합 시스템을 갖춰놓고 좀 자동으로 있잖아. 우리는 그 신경 안 쓰고 알아서 징수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잘못됐으면 어 이거 더 가져갔네 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되거든. 국민 대부분들이 3일, 4흘 이거 몰라. 4흘이면 이게 4일이잖아. 이거를 3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뭐라고? 4흘. 4흘은 3일이야. 하루, 이틀, 3흘, 4흘. 이걸 잘 모른단 말이야. 그거 계산 증권사별로 계산. 그래서 원청 징수 시스템으로 도입한다는데 증권사 여러 개 쓰는 사람은 미치고 환장한단 말이야. 연말정산 1년에 한 몇 번 더 하는 셈이 돼버려. 그러니까 시스템은 좀 갖춰놓고 뭐를 해도 해야 하잖아. 우선 순서가 야, 세금부터 내놔 한 다음에 사람들 머리 쥐나고 행정비용도 얼마나 들겠어.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해? 지금도 사실 세금 시스템 우리 종소세랑 세금 내려고 그러면 난 내가 그래도 세금 세계에서 어느 정도 안다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우선 신고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우리 법인에서 검토하면은 다 틀리셨어요. 이거. 이거 공제 안 되고요. 이거 공제. 내가 직접 신고하니까 이거 공제 되는 거겠지 했는데 이거 공제 안 되고요. 공제 안 되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이거 또 많이 이거 차이 나잖아. 아 내가 그나마 그래도 세금에 대해서 좀 아는 편이야. 일반인 직장인들 중에서는 상위권일 거야. 나도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일반 회사 다니면서 그리고 이게 수익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여기서 어떤 분들이 1년에는 1억 벌고 어떤 애는 1억 까지고 그래. 그렇게 해서 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뭐 2.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어쨌든 내가 1억 벌었을 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세금 그거를 갖다가 내던지 이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계산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 계산해야 된다니까. 아
알겠지? 형! 형이야! 형 얘기야! 형! 형 그거 해야 된단 말이야. 몇백만 명이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얼마나 그 낭비겠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 이 정도면 만족이고 그런 게 있어. 내가 해야 될 것만큼 역할만 딱 했으면 됐어. 그 다음은 이제 다 상수잖아. 따라야지. 그거 말고 이제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되게 많아. 지금 주식 여기다. 주식하고 오랜만에 한번 볼까? 호! 월덱스는 와 신고가 끝도 없다. 조트보는 100% 넘었더라 수익률. 그러니까 짧게 털리면 안 된다니까. 잔잔히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 끝장을 보는 거야.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 우리가 살 때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물량이 이익이 늘어날 게 확실한데 퍼가 뭐 4? 막 이랬다고. 이 버는 돈 4년이면은 이 회사 하나를 사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사야지. 버텨야지. 어? 나 조트브한테 그랬어. 나 이거 몰빵 치면 인생 역전은 된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는 전문 투자가도 아니고 돈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안정적으로 버는 그 습관을 해야 된다. 딱 그렇게 멘트를 딱 날렸는데 몰빵 쳤어요. 뭔가 멋있어 멘트는 쳤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몰빵 치고 이렇게 자랑하고 막 해야 이게 뭔가 봐라! 이것이 주식이다! 다시는 몰빵을 무시하지 마라! 나오는데 막 분산해가지고 아니 조금 신고가인데 장이 좋아 지금. 지금은 완전 개별 장세야. 건설이고 뭐고 딱 이슈 붙었다. 어? 무슨 세종시 테마 붙었다. 그냥 상한가 지금. 그럼 걷다가 딱 팔아주는. 이렇게 쫙 풀어놓고 기다렸다가 딱딱 팔아주는 거. 이게 또 중요한 얘기야. 형들 주식 얘기 좋아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지금 왜 그거 이렇게 팍팍 오르냐면 또 세종시 관련된 거 하냐면 국회의사당하고 청와대 같은 거 세종시로 내려보낸다는 거. 검토 중인 거. 그리고 이제 뭐 산업은행이나 이런 국책은행들 있잖아. 그런 것들 이제 지방 내려가는 거. 또 서울대 같은 거 이런 것도 내려보내는 거. 내가 저번에 방송 보셨나? 방송을 좀 띄엄띄엄 보신 것 같아. 내려보내야 된다까지만 보신 것 같아. 그 뒤를 안 본 것 같아. 자기는 찬성이야 안 찬성이야? 나는 뭐 별 상관없는데? 자기는 별 상관없어? 응. 자기 같은 국민 관심 좀 가져줘라고. 나는 국회의사당하고 청와대 내려보내는 거 찬성할 것 같아 안 찬성할 것 같아? 세종시로. 자기도 별 상관없어. 아니 별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잘 돼야 자기도 잘 되고 자기 왜 그렇게 자기 위기적이야.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 이거 내가 말 한마디가 이거 쫙 방송으로 쫙 퍼지면 여러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나는 찬성이야. 그 왜 그러냐면 나는 사실 애초에 세종시를 반대했어. 세종시 위치를 갖다 세종이 아니라 오산이나 화성 이 정도 있잖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로. 지금 세종시 가면은 주말이면은 그냥 버스랑 뭐 이런 걸로 갔다가 또 다 올라오고 막 이상각적 됐단 말이야. 그리고 청와대랑 이게 이쪽에 있으니까 막 하루에도 두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엄청난 국가적인 비효율성을 만들어버렸어 세종시가. 그럴 거면 다 보내버려야 돼. 그래서 이미 세종시는 있잖아. 이거 뭐 빼도 이거 다시 오산으로 끌고 올라올 수 없잖아. 오산 뭐 군포 막 이런 데로. 왜 군포가 왜 군포에 있는지 알아? 아니 왜 물류센터가 군포에 있는지 아 군포가 왜 물류센터에 있는지 아 물류센터가 왜 거기 있는지 알아? 거기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 자연의 법칙이거든. 자연의 법칙 인위적인 그 뭔가 판단착오로 그렇게 해버리면 비효율성이 발생돼. 근데 서울은 너무 가을밀이 됐으니까 서울 외곽으로 이 디테일에서 엄청 차이 나는 거야. 오산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미 그 세종에 있잖아. 거기로 이제 내려보내면은 비효율성이 줄지. 내려가라. 정치인들도 이제 내려가고 서울에 집 팔고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붕어하고 가재도 다 좀 어? 강남에 아닌가? 아 뭘? 나도 안다 다 안다. 오랜만에 바보 나왔다. 정치인들도 내려가고 가끔 이제 일 있으면 올라오시고. 근데 국책은행하고 서울대를 갖다가 지방 이전하는 거는 또 실패한 정책에 이것도 재탕이야. 서울 외곽으로 보내야 돼. 수도권으로. 있잖아 김포도 있고. 금융권 같은 경우는 김포나 청라 이런 데 괜찮아. 부지 엄청나. 부지 없으면 내가 알선해드릴게. 내가 중개해드릴게. 부지가 엄청나다니까. 그 싼 땅들이 있어. 국유지도 많아. 수도권으로 보면은 땅이 지금 남아 넘친단 말이야. 값도 싸고. 그런 데로 옮겨야 돼. 서울대도 그런 데로 옮겨야지. 지방으로 옮기면 나라 경쟁력이 뚝 떨어져 버려. 또 지방까지 또 KTX 타고 출퇴근하고 국책은행 다니는 사람들이 인재들이라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것도 회사 퇴사하고 그런 민간 기업으로 또 옮기고 막 그런단 말이야. 난 지방 가서 사느니 가족들하고 이상가족 돼야 된단 말이야. 그거 아니지. 이것도 보면서 이제 국책은행
사람들 아, 맞아 맞아 한다 맞아 맞아 국민연금 있는 사람 그 지방 내려가면서 막 엄청 그만두고 지금 사람 못 구한다니까 출퇴근 가능하잖아 김포 내가 강남 살아 그러면 김포로 이제 출퇴근 가능하고 그 주변에 그러니까 활성화 되잖아 그걸로 옮기고 주변에다가 민간 개발로 갖다 아파트를 그냥 때려치란 말이야 그냥 막 융당 폭격으로 막 다 집값 개폭락하게 그러면 서울 집값이 안정화된다 빠진다니까 지금은 다 똘똘한 한 채로 가잖아 지금은 무조건 다 다주택을 다 줄이니까 거기다 또 중요한 뉴스 오늘 뉴스 많이 한다 이번에 성장률이 나왔는데 -3.3% 내가 그 지표를 봤더니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수출이 이제 개박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사태 때문에 이제 잘 될 수가 있겠냐 수출이 이제 -16%인가 엄청나게 이제 준 거거든 근데 어디서 계산됐냐 좀 민간들이 좀 소비하는 거 있잖아 이번에 재난지원금 돈 막 풀었잖아 사람들이 돈 쓰고 이런 것들 나가서 또 못 쓰잖아 해외 직구는데도 여행 가면 그걸 못 하잖아 내가 그랬잖아 돈을 뿌리면서 해외 나가는 걸 막아야 된다니까 이거 만약에 해외 나갈 수 있었잖아 그러면 그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있잖아 그거 어떻게든 깡을 해가지고 아니 그건 걷다 쓰고 거기서 좀 남는 이익잉여금 같은 거 있잖아 그거 해외 가서 써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웃나라 다 일본하고 뭐 태국 이런 데 다 도움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행 수지가 엄청나게 적잖아 맨날 나가서 돈 바깥 해외에다가 돈 다 뿌렸잖아 그걸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쪽은 좀 개선이 됐어 근데 지금 건설 투자라든지 산업 투자가 이걸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규제를 싹 풀어버려야 돼 그냥 다주택 규제를 하게 되면 다 그냥 한 채로 가려고 하겠지 장기적으로는 다 한 채로 갈 거야 집을 한 채만 들고 있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해봐라 이사를 어떻게 가 이사를 이렇게 가야 돼 다 서로 좋은 데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사가 망했어 망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좋은 데 살아 나는 거기 가고 싶단 말이야 물물 교환으로 가 망하셨어요?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 내가 강동구 사는데 너는 강동구 강남 살잖아 이렇게 해서 물물교환 체인지를 해야 된다니까 시장이 이제 굴러가지 않게 돼 그러면 이제 임대 있잖아 이게 임대 공급이 이게 엄청나게 준단 말이야 임대 공급이 엄청나게 줄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대 암시장이 생겨 임대 가격을 나를 정해주는데 물건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따로 달달이 캐시로 200만원씩 더 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줄 번호표 받고 집주인 하나의 세상. 근데 이제 임대인은 이 집 주고 싶어도 나도 나 한 채는 살아야 되잖아. 그럼 그거 나 임대 주고 그 뭐 암 시장에서 그거 팔고 하고 나는 뭐 어디 시골에 내려가서 초가집 텐트 치고 살아? 캠핑가 살아? 그럴 수가 없잖아. 지금 이게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인프라 투자 막 주택 경기에다가 돈 쏟아부어요. 중국도 그러고 있어. 이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야. 패러다임, 아, 다주택은 악이다. 어? 그리고 뭐, 건설 경기를 살리는 건 악이다라는 거를, 이번에 지표가 나오잖아. 수출은 어쩔 수 없어. 수출은 잘하고 있어. 나라에서 손댈 게 없어. 그걸 안 되는 것 같다가 내수로 이렇게 빵빵 커버를 쳐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플랫 맞출 수 있었다니까. 성장률, 영업 맞출 수 있었어. -3.3이 말이 돼. 거기다가 지금 막 포스코도 막 적자나고 이럴 때 과거에 막 그런 거는 사실은 그거 다 이해하잖아 다 나도 뭐 좀 해야겠는데 대통령 해야겠는데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 다 이해한다 국민들 다 이해한단 말이야 그거 욕 안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나라 하듯이 규제 풀고 쏟아 부어야 된다 민간 것을 막 쏟아 공공 분양은 한계가 있어 자기 공공분양 받아봤지 공공분양 집하고 똑같은 그 동네야 민간분양 집하고 퀄리티 차이가 나 안 나? 나지 나지? 응. 얼마나 나? 많이 많이 나잖아 많이 나잖아 그래서 공공분양으로 저품질의 집을 짓게 되면 소량의 또 민간분양 주택의 그 가치 그걸로 쏠린단 말이야 집이 그렇잖아 사람마다 다 좋은 집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좋은 집을 많이 줘야 돼. 좋은 집. 이제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해졌단 말이야. 좋은 집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 사회주의식으로 공공분양을 짓게 되면은 그 시공단과 건설사들 어차피 오다 땄어. 딱 문제만 안 생기면 돼. 브랜드 인지도 보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럼 최대한 싸게 줘야 되잖아. 그럼 최대한 싼 자재에다가 평당 10만 원만 더 써도 퀄리티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말도 안 되는 자재 놓고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진짜 공공분양 아파트 그거 분양받고 같이 눈물 흘렸잖아. 욕했잖아. 욕했. 이걸 내가 돈을 주고 사다니.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점점점 이렇게 저품질화가 되면은 다시 아궁이 떼고 살아야 돼. 우리 아궁이 단가 낮춘다고 야 연탄이 좀 싸다더라. 야 연탄 다시 집어넣고 연탄 떼고 산다니까. 민간에서는 경쟁이 되잖아. 우리 그 아파트 품질 있잖아. 우리 레미안이야. 아 레미안은 아니다. 레미안은 그 민원이 많이 들어가지고 레미안은 아니고 우리 자이야. 응? 물량 투하하면서 우린 이 아파트보다 이게 낫습니다가 되잖아. 그러면서 점점점 발전이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공공분양은 그런 게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품질이 저품질이 돼. 사는 사람이 만족이 안 돼. 민간 분양을 택지 공급만 가이드라인만 딱 해주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분양가도 지들 마음대로 해서 돈 쏟아붓는 팔릴 것 같으면 거기다가 뭐 수입 자재도 넣고 막 하잖아. 그게 이제 시장 경제가 돌거든. 근데 돈이 안 도는 건 그것 때문인데 오늘은 이게 주식이 아니라 갑자기 뉴스 이야기가 됐네. 다 이해하니까 정부에 있는 형들 그냥 좀 풀어줘. 이제 해봤잖아. 스물 몇 번 해봤잖아 형들. 안 돼. 다 이해해. 다 이해해. 잘 모르실 수도 있어. 사람 이러면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국민들도 고통을 겪고 하면서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걸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인프라 투하 갔다가 그거 말고 뭐 재난 이거는 안 돼. 그 한 게 단발성이야. 인프라 갔다가 풀어준 민간에서 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잘 해결되면서 이제 수출 내면서 그 내수까지 맞아 돌아가면 다시 할 수 있다 우리. 그리고 그 증권 거래소 그냥 폐지해 그냥.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좀 강해. 그거 민간 건설 그거 활성화되잖아. 거기도 세수가 엄청나게 거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건설 막 활성화되고. 그 이번에 그 세종시 이전 같은 거 되게 좋은 거야. 옮겨야 되잖아. 거기 또 지어야 되잖아. 어? 그리고 그 진 땅 있잖아. 거기다가 아파트 그냥 세려져 민간 건설에다가 그냥 저 입찰제로 하면 되거든. 국회의사당도 얼마 줄 거야 너. 나한테 얼마 줄 거야. 나라 땅인데. 세수 확보 되잖아. 그것도 지면서 걔네 또 영업이익 낼 거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소득세 낼 거고. 그게 경제라니까. 청와대 거기다가 청와대에다가 아파트 때려쳐버려 그냥. 그럼 집값 잡힌다니까. 내 말 맞아. 그 서울대는 거기로 옮기지 말고 파주 경기도에 낙후된데 그 출퇴근 가능한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돈만 또 그냥 내다 버린 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지방에 그럼 유권자들 있잖아. 지방 유권자들이 아니 그렇게 서울만 수도권만 좋게 해주면 어떡하냐고 그러잖아. 그 지방 유권자 형들 이거 보고 있잖아. 유권자 형들 그냥 서울로 올라와 그냥. 어? 그 보면 서울대 옆으로 형 그냥 이사 와. 그러다가 주말에 한 번씩 내려 놀러 가라고. 내 강원도 산다. 아니 강원도도 꼭 막 그렇게 막 도시도 있어야 되고 강원도에 막 그렇게 해야 돼.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이제 시골 출신이잖아. 우리 시골에다가 그런 거 막 관공서 넣는데 그게 좋나? 자기 경주 출신이잖아. 경주에다가 수력 원자력 뭐 들어갔잖아. 거기 아파트 막 때려 짓고 막 원자력 하니까 자기 좋아? 자기 상관없지. 그냥 상관없어. 근데 내가 거기 산다고 해도 복잡하고 아이 그 시골은 시골에 그 자연의 경치 있잖아. 거기는 펜션 깔고 관광단지 깔고 그럼 되고 그냥 시골에 있는 형들은 그냥 서울로 와. 어차피 수도권에 2천만이야. 반이 산다고 이 2천만에 내려갈 수는 없잖아. 이거는 우리 모여 살아야 된다니까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번개장터 뭐 이런 거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 알지? 그 당근나라 당근마켓?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처 가가지고 이렇게 뭉쳐 살면은 수도권한테 인프라 갖다 딱 그러면 그냥 끝난다. 집값 잡히고 경기 잡히고 그리고 이제 재직권도 가능하다. 내가 이제 밀어줄게 내가 앞으로. 내가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나는 항상 정권 친화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 하면 그냥 된다. 이거 혹시 저 청와대 재인이 형 지인 있으면 좀 보내줘 형한테. 그리고 나랑 한번 좀 만날 형님 안 돼요 그거. 지금 해봤잖아요. 내가 딱 얘기해가지고 그대로만 하면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이민 간다네.